안녕하십니까? 활기찬 하루의 시작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22도 등 20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3도 등 31도에서 34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오후 한때 서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가 와도 낮 기온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방의원 재량 사업비 비리의 핵심 브로커인 전직 언론인이 검찰 조사에서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직 지방의원 서너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한 인터넷 매체 전북 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의원 재량사업비 사업 수주를 대가로 의료용 온열기 업체 등 3곳에서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돈 가운데 일부가 지방 의원들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의원 재량사업비 비리의 핵심 브로커인 김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의원과 다수의 현직 지방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해당 의원들은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밝혀지겠죠. 내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사실은 밝혀지겠죠. 상황이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검찰이 김 씨의 진술과 물증까지 확보하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쯤이면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사법처리 대상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지역 정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장학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경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왔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게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주 정헌율 익산시장을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 요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로 공이 넘어간 지 사흘 만에 정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짜맞추기식 무리한 수사를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장학금을 냈다는 업체들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하루아침에 범죄인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어떠한 증거는 없으며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기소하는 것은 경찰 스스로도 무리한 수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려 인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청과 인권위에 감찰을 의뢰하고 허위로 진술한 익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 4명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기자회견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 시장의 여론몰이일 뿐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최근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이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를 오는 2019년으로 얘기했는데요. 2년 뒤면 얼마 남지 않은 협력업체마저 무너져 전북의 조선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때 전북 수출의 9%, 군산 제조업의 24%를 차지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86개, 5,200여 명에 이르던 협력업체와 근로자 수는 현재 30곳, 500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5천 명에 가까운 인력이 일자리를 잃은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조선소가 2019년에나 재가동되면 나머지 협력업체 대부분도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감이 끊긴 상황에서 2년의 시간을 버틸 만한 협력업체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프렌트라든지 대상 풍력이라든지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인력 자체도 지금 일거리가 떨어지면은 정신적으로 딱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조선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면 재가동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인력을 다시 모으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의 삼박펀드를 활용하여 군산 조선소의 건조 물량을 재정토로 가여 군산 조선소 재가동 시점을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하루속히 군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현대중공업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을 넘어 완전 폐쇄 위기를 맞게 되면서 지역경제에 낀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군산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새 정부가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학에까지 입학금 폐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대가 내년부터 입학금을 받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신입생부터는 입학금 16만 8천 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기준 군산대의 입학금 총액은 3억 4천만 원으로 전체 등록금 수입의 1%를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군산대의 입학금 폐지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대학생 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밝힌 뒤 나온 첫 사례입니다. 학생들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불우불급한 예산들을 최적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고 그런 게 조금씩 결실을 보이면서 저희가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군산대의 입학금 폐지로 나머지 대학에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정부가 대입 전형료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자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까지 인하 방침을 잇따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도 입학금 없애기에 속속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대 기획처장 회의에서 교육부가 주최를 해서 좀 이 문제를 좀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좀 뭐 대학이나 학생 학부모 입장을 고려한 좀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립대의 입학금은 최고 국립대 5배 수준으로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대가 단계적인 입학금 인하 대열에 합류할 경우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JTV 뉴스 조창인입니다. 요즘 자치단체마다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가 청년 정책인데요. 완주군이 심각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개발했습니다. 남원에서는 세계적 희귀종인 댕구알버섯이 4년 연속 발견돼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도시와 농촌 가릴 것 없이 요즘 청년 문제는 인구와 출산, 취업 등 대부분의 지역 현안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완주군은 도내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9개 분야로 구성된 청년 통계를 따로 개발해 정책 개발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 산내면의 한 사과 농장에서 세계적 희귀종인 댕구알버섯이 4년 연속 발견됐습니다. 한번 보기도 어려운 버섯이 한자리에서 계속 발견되는 건 아주 드문 일이어서 버섯 생태에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가슴 뿌듯했고 정말로 희귀종 버섯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희귀하게 하여튼 느껴졌습니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부안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기존 부안 고용센터에 부안과 고창의 일자리 센터와 복지 지원팀, 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등이 참여했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담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임실 고추 앤 농산물 가공 판매 주식회사가 700여 개 농가들로부터 1,300톤의 홍고추 수매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고추 재배 면적이 10% 이상 감소해 고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정부가 새만금을 공공주도로 매립하기 위해 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새만금을 공공주도로 매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이른바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을 공공주도로 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JB금융그룹은 올해 2분기 당기 순이익으로 875억 원, 상반기 누적 1582억 원을 시현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이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JB금융그룹은 원화대출 성장과 함께 금리와 자산 구조가 개선돼 이자 이익이 상승하고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3%가량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농민들이 정부에 여성 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여성 농민의 총연합 등 여성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여성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여성 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회에서는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이티비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